네, 겨울 하면 강원도, 강원도 하면 겨울 축제가 떠오르는데요. 올 겨울에는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취재의 노지영 기자입니다. 빙판 위에서 펄떡이는 물고기, 설원을 메운 눈조각과 썰매. 겨울 하면 떠오르는 강원도의 모습입니다. 이번 겨울엔 이런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태백의 태백산 눈축제, 평창의 송어축제와 눈꽃축제, 홍천 꽁꽁축제는 일찌감치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최근엔 인제 빙어축제까지 취소돼 이번 겨울 강원도의 7대 축제 가운데 5개가 사라졌습니다. 올해는 부득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이 더 위주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강원도에 남은 대표 축제는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과 화천 산천어 축제뿐입니다. 그런데 철원에선 최근 군부대와 요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돼 사실상 축제 개최는 어려워집니다. 화천은 고민이 더 깊습니다. 산천어 축제는 물고기를 미리 사서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식장에서 자라고 있는 산천어 계약 물량만 77톤. 축제를 못하면 물고기는 처치 곤란해지고 지역 경제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코로나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실 너무 힘들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언제 개최한다고 지금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도가 사상 처음으로 축제 없는 겨울을 맞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